자, 디스크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말 그대로 디스크. 디스크라는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얘기합니다.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 또는 동그란 디스크들 있죠. CD롬. 요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저장장치들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디스크 관리라는 게 저장장치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고 걔들이 어떤 역할하고 걔가 뭘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디스크 관리는 크게 우리가 네 개로 나눠요. 네 개로.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빠져 있는데 하나 되는데 그네 개를 우리가 표시할 건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확인합니다. 내 컴퓨터 창에 가시면 자, 내 컴퓨터 창에서 어떤 걸 보시냐면 CD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디스크잖아요. 하드 디스크. 그죠? 맞죠? 그죠? 이거 관리하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의 속성에 갑니다. 자, C나 D 중에 아무 데나 가서 오른쪽 버튼, 뭐 내가 D를 검사해 보고 싶다, D에 어떤 걸 보고 싶다 그러면 D에 가서 속성에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여기 네이버 명을 주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로컬 디스크가 아닌 여기다가 뭐내거 해놓으면 여기 내 거로 바뀌어요, 여기. 이름이. 그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물론 CD는 안 바뀝니다. 요 로컬 디스크 이거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이름을 확인한다거나, 자, 요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뭡니까? NTFS, 포맷 형태. 요거 말고 옛날 방식이 FAT 방식이 있었죠, 그죠? FAT는 윈도우 98 이전 버전이 썼던 방식이에요. 그 XP부터는 NTFS 방식을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NTFS는 FAT보다 더 좋다 했죠. 보안이 강화되고요. 더 용량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더 잘리게 쪼갰다 했습니다. 섹터를, 그죠? 그래가지고 허비되는, 만약에 어떤 파일을 저장했을 때 쓸데없이 낭비되는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게 NTFS 방식이었어요. 그죠? 요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사용 중인 공간, 사용 가능한 공간. 지금 디스크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됐나요? 요게 어디냐면, 일반이라는 곳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일반. 여기세요. 맞죠? 그죠? 일반에서. 자,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기 보면, 자, 요것도 가르쳐드렸죠? 그때. 그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압축해서 사용하자라고 요거 체크하면 된다 했어요. 그 대신 속도가 느려진다 했습니다. 용량은 늘어날 수 있을 망정. 그죠? 자, 이게 일반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디스크 정리.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 이걸 선택을 하고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필요한 파일을 찾아줍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워도 되는 것들을 찾아줘요. 임시 파일이라든지 휴지통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줘, 얘가. 그리고 그거는 지워도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럼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요. 그게 디스크 정리죠. 그 책상 정리하고 똑같았겠죠, 그죠? 자녀분들한테 야 책상 좀 정리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좀 재꽂아 꽂아갖고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디스크 정리, 하드 디스크 좀 정리 좀 하자. 쓸데없는 거 버리고 이런 거 버리자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디스크 정리고. 자, 그리고 일반 말고 도구라는 탭이 있어요, 도구. 자, 도구에 가시면 딱세개 있습니다. 시험 내기 딱 좋아. 요런 거잘 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디스크 관리에서 도구라는 탭에 속성의 도구라는 탭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내놓고 요거 세개 내놓고 엉뚱한 거 하나 내면 되겠죠. 그 엉뚱한 게 바로 일반에 있는 이걸 낸다는 거예요. 디스크 정리. 그죠? 그럼 헷갈리겠죠. 도구에 요거 세개 내놓고 도구에 있는 도구 탭에 있는 게 아닌 것을 내놓고 요거 내고 뭐 3번에다가 뭐 요걸 디스크 정리 딱 내놓으면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 요거는 일반이라는 곳에 있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그죠? 디스크 관리 메뉴입니다. 그죠? 자, 디스크 관리 총 4개가 있어요. 요거 디스크 정리 그리고 도구 탭에 있는 오류 검사 조각 모음 백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도구에는 3개니까 시험 내기 딱 좋으니까 요거 도구에 3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에는 볼륨 네이버를 확인할 수 있고 용량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디스크 정리라는 곳이 일반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에 있죠. 디스크 정리가. 그죠? 맞죠? 그죠? 자, 도구라는 탭에는 나머지 3개, 오류 검사, 조각 모음, 백업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이 뭐 하는 거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디스크 정리는 우리가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임시 파일이나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임시 인터넷 파일들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이런 거죠? 디스크 공간을 늘립니다. 지워버리니까, 얘들. 지워도 되는 파일들입니다. 이걸 컴퓨터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선택만 하고 하기만 눌러주시면 걔들을 지워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디스크 정리에서 할수 없는 거, 삭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있죠, 그죠?
그거는 지워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또 직접 설치한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지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지우려면 어디 갑니까?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가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지워야 된답니다. 얘가 바로 지워주면 한글이나 엑셀 지워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되는 것들 찾아줘요, 그냥. 컴퓨터 운영에 문제가 안 되는 파일들. 지워도 되는 것들만. 됐죠? 이런 것들. 자, 이건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할 수 있는 항목. 제가 발을 거꾸로 쓰면요. 삭제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설치한 게 아니고, 인터넷을 쓰다 보면은 임시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임시로 이렇게 받아서 우선에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설치를 하고, 그 임시로 받아놓은 파일은 필요가 없어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요거는 임시 인터넷 파일. 말 그대로 임시니까 지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진이나 이런 거 동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시로 어디서 해야 됩니까? 메모리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불러와가지고, 어디 하드디스크에 템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인터넷 폴더가. 인터넷 임시 폴더가 있어요. 그곳에 잠깐 거기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나중에 그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수동으로 지운다 보시면 돼요. 자, 휴지통도 지워도 되죠, 그죠? 얘 파일도 지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지웠기 때문에. 물론 잘못 지운 게 있을 수 있지만은 휴지통도 비우게끔 얘가 유도를 합니다. 그 체크하고 하시면 그냥 바깥에서 휴지통 비우기 한 거하고 똑같이 휴지통이 지워져요. 자, 또 임시 인터넷이 아닌 그냥 임시 파일들이에요. 임시로 여러분이 저장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임시 저장되는 파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들을 찾아서 지우는 게 바로 임시 파일입니다. 인터넷 쓰면서 임시적으로 저장된 것들이나 내가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임시 저장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디스크 정리해서. 맞나요? 요 파일들을 지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없는 여러분이 설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죠? 중요한 프로그램은 어떤 파일, 내가 저장한 파일, 한글로 저장한 파일, 엑셀로 저장한 파일은 절대 지우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게 없습니다. 그죠? 삭제를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스크 조각몸, 오류 검사, 백업이란 말인데 먼저 조각몸 한번 볼게요. 조각몸이 있습니다. 조각몸. 디스크 조각몸은 말 그대로 조각을 모으는 겁니다. 디스크에 있는 조각들을 모아주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 이걸 길을 닦습니다. 어떻게 해요? 트랙으로 길을 닦고 포맷을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걸 피자 쪼개듯이 섹터로 쪼갭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쪼개는데 얘가 저장이 되긴 되는데요. 음악 파일을 하나 저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악 파일이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렇게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돼요. 음악 파일이 여기 하나 되고 여기에 또 요쪽에 또 이렇게 음악 파일이 요만큼 되고 자 이게 하나의 음악이에요 지금요. 음악인데 떨어져서 조각이 흩어져갖고 이렇게 저장돼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음악이 나오다가 요까지 또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또 나오다가 요까지 됐을 때 빨리 이거 찾아야 돼요. 자 이러면 찾기 굉장히 곤란하겠죠. 컴퓨터 아무리 컴퓨터라도 이러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학교에 꼭 어디 소풍이나 이런 거 하면은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버스는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근데 9시 반에 꼭 출발합니까? 못합니다. 꼭 9시 반 가면 한 30분 늦게 출발해요. 왜요? 늦게 오는 애들 있고 왔는데 또 화장실 가야 됐어요. 꼭 찾으러 가. 야 뭐시 어디 갔어? 하면 야 친구 빨리 화장실 찾아봐. 하면 쫓아가고 그러면 꼭 화장실에 똥 누고 있습니다. 그죠? 야 빨리 나와. 하면 알아서 알아서 하면서 끊고 나와. 막 그럽니다. 그죠? 자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모이면 그냥 쪼르륵 실행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흩어져요. 조각들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가 다음 곡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얘가 빨리 다음 걸 찾아요. 여기까지 또. 그럼 여기 또 재생을 합니다. 또 요쪽 끊어지려고 하면 또 다음 걸 찾아서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그냥 빨리 실행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주는 게 바로 조각모음입니다. 컴퓨터들 보면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들이. 그것들을 이걸 조각모음을 한번 하면요 컴퓨터가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키면 흩어진 정도를 보여줍니다. 조각모음 정도를. 그 다음에 여름이 조각모음 해라 라고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딱 붙어버려요. 그죠? 여기 또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와가지고 요쯤에 딱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얘들은 여기서 없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요리 쪼르륵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용량의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요? 여기 있던 공간 그대로 여기 왔고 여기 있던 공간 그대로 왔으니까 어차피 쌤쌤이에요. 그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요. 용량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용량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있던 게 우리 위치만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각 모음은 용량을 늘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흩어지는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냥 바로 실행이 되게끔. 그죠? 괜히 찾아가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이 되게끔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 용량을 늘린 목적이 아닙니다. 실면은 요거 가지고 용량도 커지고 접근 속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거 맞죠? 그죠? 용량이 변화는 없습니다. 용량이 변화 있는 거는 디스크 정리죠. 그죠? 요것만 용량 변화죠. 이거는 속도 높이는 목적이 아니죠. 또 그죠? 용량만 늘리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 자, 백업은 우리가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하드디스크의 중요한 파일들을 다른 저장 매체, 즉 다른 보조 기억 장치로 옮겨 두는 걸 우리가 백업이라 그러죠. 그죠? 백업. 확장자는 BAK 분석했죠. 그죠? 자, 여기 백업입니다. 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컴퓨터 윈도우 자체에서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요 기능을 쓰면요. 그걸로 백업을 시키면 하나의 파일에다가 BAK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고 이걸 다시 복원을 시키면 여러 개의 파일로 막 이렇게 나눠집니다. 압축 개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백업입니다. 백업. 자, 그리고 오류 검사가 있는데요. 오류 검사는 뭐 하는 거냐면 오류 검사를 누르면 말 그대로 오류를 검사하는데 이 오류 검사는 디스크 오류 검사입니다. 디스크 오류 검사. 하드디스크를 검사합니다. 오류 검사를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하느냐? 논리적 검사도 하고요. 논리적으로도 검사하고 물리적으로도 검사합니다. 물리적 검사도 같이 합니다. 논리적 검사는 프로그램 그 안에 저장된 파일들이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물리적 검사는 그 하드디스크 보여드렸죠? 은색 판으로 되어 있었죠. 동그란 판 거죠. 이 은색 판이 키스가 나면 안 됩니다. 키스가 나면 여기 프로그램 어떤 파일들이 써지면은 못 읽어요. 그 부분을.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검사해줘요. 이게 요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다는 것까지. 이게 1분에 7200바퀴를 돌다 보니까 이게 내가 컴퓨터를 썼는데 발로 모르고 툭 차거나 하면 흔들리겠죠. 흔들리다 보면 그 어떻게 해요? 7200바퀴 돌다가 그게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킨다거나.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의 데이터가 못 읽어지고 그 부분에 아예 데이터가 안 써집니다. 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요 오류 검사예요. 표면적인 문제가 생겼는지까지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검사와 물리적 검사까지 다 가능하다. 오류 검사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도구 탭에 바로 요 세 개가 있고 일반 탭에는 디스크 정리만 있더라. 자, 하드웨어니 공유니 이런 거는 이제 공유 탭은 말 그대로 폴드, 디스크도 폴드 개념처럼 공유가 가능해요. 디스크 전체를. D 드라이브 다를, C 드라이브 다를 다 공유 가능합니다. 그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D 안에 있는 모든 폴더를 딴 사람이 자기 컴퓨터로 복사해 갈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바로 해킹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죠? 내가. 그죠? 내가 D를 다 공유해 놓으면 그 안에 막 내가 우리 사진하고 막 다 넣어놨는데 그거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내가 허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주세요. 이런 특징들. 요거는 걸 용량 변화가 없다라든지 디스크 공간을 늘리는 목적이 디스크 정리더라. 그죠? 자, 요거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디스크 정리고 요게 디스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체크 마시고 여러분 하기만 누르시면 되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오류 검사를 들어간 겁니다. 아, 디스크 조각 모음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 조각 모음을. 조각 모음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분석을 딱 누르면요. 요 단추를 누르면 얘가 분석해 주고 여기에 빨간 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파란 것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 게 막 나와요. 빨간색으로 뭐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막 어떤 거는 막 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 빨간 게 많을수록 조각 모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얘가 보면 이렇게 분석을 누르면 얘가 막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이게 메시지를 딱 띄워요. 조각 모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와요. 하래요. 나보고. 그러면 많이 지금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더라. 조각 모음을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얘 누르면 얘가 조각 모음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요걸 누르면 돼요. 그냥 누르거나 얘가 뭐 메시지를 띄우고 분석 누르고 메 띄우면 조각 모음 시작하라고 누르면 돼요. 뭐 별로 안 그렇다면 얘가 안 띄워요. 조각 모음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옵니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면. 그 조각 모음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가 300기가 400기가라서 그 정도 용량을 조각 모음을 하려면요. 몇 시간이 걸립니다. 반나절 정도 걸려요. 반나절 정도. 뭐 오래 걸리는 컴퓨터는 하루 정도 돌릴 때가 있어요. 막. 그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자기 전에 이걸 턱 돌려놓고 자요. 그럼 맞춘 데 하면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다 분석을 해서 다 옮겨주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이거 하고 있는데 다른 걸 프로그램 쓰시면 안 돼요. 얘를 하고 있는데
얘가 D드라이브를 내가 이렇게 해놓고는 D드라이브에 음악을 막 듣는다거나 뒤에 있는 영화를 실행시키거나 그러면 얘가 진행이 50%는 됐는데 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곳에 오면 얘가 다시 꺼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요. 다시 뭐에 바뀌어버렸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돌릴 때는 오직 얘만 돌려놔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요 얘가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돌리면 무조건 가만히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는 사실은 조합모임이 많이 필요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졌어요. 옛날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는 요것만 해줘도요 속도가 한 1.2배 정도 빨라져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들은 이걸 해도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면은 한 번쯤은 해줄만 해요. 그러면 진짜 속도가 약간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디스크 조합 모음입니다. 그죠? 자, 도구에 요런 세 개가 있다.